미스트롯 1세대로 오랜 꿈을 이룬 가수 정미애. 마치 한풀이를 하듯 무대 위에 그녀는 온 힘을 쏟아 노래를 한다. 그런데 지난 2021년 12월 건강 이상을 암시하며 돌연 활동을 중단했던 미애 씨.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그저 무수한 궁금증 속에 조용히 몸을 숨겼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침을 깨우는 부지런한 온기. 삶의 무대에선 미애 씨도 여느 주부와 다르지 않다. 지금 좀 모양이 별로 안 이쁜데. 그냥 이렇게 해서 먹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엄마 새 느낌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새들이 왜 그렇게 벌레 잡아와가지고 애들한테 먹이는지. 하수의 정미씨만 보다가 엄마의 정미씨를 보니까 살짝 낯설네. 그죠? 근데 이게 본업이에요. 둥지 안의 어린 새들은 아침부터 제잘제잘. 눈만 마주치면 예열도 없이 서로에게 돌진한다. 아빠, 오빠도 발차기요. 이렇게 내렸어요. 우리 아영이를 발차기 했어? 네, 오빠. 누가? 은성이 오빠. 은성이 오빠가? 네. 허허. 말끝을 흐리는 둘째 인성이. 여기 집이 서요, 빨리. 싸움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들어와, 빨리 서. 은성이가 잘못한 거네? 들어와, 여기 서. 아영이 안아줘, 빨리. 안고 있어. 그 귀에 속에다가 사과해. 복구해줘. 하루에도 몇 번씩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아이들. 아빠 말 잘 듣네요. 지네들이 죄를 지면 그래요. 어. 지네들이 잘못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지은 죄가 있으면 말을 잘 듣고, 이제 지네가 별로 그런 게 없으면은 이제 조금 더 얘기가 많아지죠, 서로. 그래도 막내라면 대동단결. 아낌없이 사랑한다. 아들 셋, 딸 하나. 16살 첫째 재훈이를 제외하면 아이들은 쉬지 않고 부모 손을 청한다. 그저 앉아만 있어줘도 감사한 시간. 생후 25개월 어린 상전은 기어이 제 갈 길을 간다. 밥 못 먹어요, 제대로. 진짜 밥 먹고 나면 내가 뭐 먹었지? 싶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 근데 지금은 좀 좋아졌어. 슬슬 집안의 군기반장이 나선다. 때론 엄마 아빠보다 마지의 말빨이 더 먹힌다. 아이 다루는 솜씨도 제법 자연스럽다. 어디 가? 승우 어디 갔니? 승우 어디 갔지? 저 승우!
야, 도승 어디 갔어? 재훈, 동생들 예뻐요? 봐요. 동생들 예쁘죠? 이쁘긴 한데. 아니에요. 단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요. 야, 너는 진짜 예행 연습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나중에 미래에 네 여자친구가 얼마나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래. 남편 성환 씨도 집안일을 미루지 않는다. 저희 아버지 말씀에 따르자면 약간 힘들어가는 일은 남자가 더 잘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설거지도 해보니까 좀 힘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좀 많이 변했어요. 아프고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제 와이프의 소중함을 알았나 보죠. 깨달음은 참 아프게 왔다. 병기가 이제 사람 3기. 다행히 혀 부분은 크기가 작았어요. 작았지만 전이가 되게 빨라가지고 혀의 한 3분의 1? 3분의 1 왼쪽 3분의 1 정도를 도려냈죠. 도려냈으니까 이제 3분의 1이 없는 거죠, 저는. 3분의 2만 가진, 혀를 가진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말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심각한 상황도 각오해야 했다. 숨만 붙어 있으면 뭔들 못하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는. 살기만 살았으면 좋겠다. 노래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되지. 다른 걸로 먹고 살면 되고. 유승우 엄마 병원 가자. 슉슉. 2021년 12월 미혜 씨는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했다. 막내 승우가 막 돌이 지났을 때였다. 승우는요? 승우도 주사 주고? 응. 승우? 승우는 진짜 그럴까? 계속 우는데? 주사 맞아야겠네. 승우 촉촉해줄까? 알았어. 안녕. 그때 미혜 씨는 온통 아이들만 떠올랐단다. 이제 조금 지났잖아요. 1년 넘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도 찝찝해요. 그냥 병원 가는 이 길이 되게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냥 승우 지금 완전 뻗었다. 엄청 귀여워 지금. 아니 승우 저 과자 들고 있는 거 봐요 지금. 먹을래? 집념이다, 집념. 눈 감고 먹고 있어. 이제 수술하러 간다고 아침에 애들 어린이집 보내놓고 재훈이 학교 보내놓고 이제 인성이 유치원 보내놓고 이렇게 이제 수술 준비하고 가방 싸고 이제 집을 떠났죠. 내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애들이 항상 다니는 어린이집을 지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를 탁 하고 가고 있는데 남편이 너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느낌이 좀 싸해.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저는 창밖에 보고 있다가 뭐 하나 하고 봤더니 막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운전했어요 그냥. 근데 와이프도 같이 울더니만 막 웃으면서 물어보더라고. 왜 우냐고. 암 걸려서 슬픈데 기분은 좋더라고. 그 순간에는. 남편이 울어줘서. 힘이 좀 됐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재발이 흔한 병. 병원 문턱을 넘을 때마다 마음이 덜컹거린다.
결과 보려고 선생님 앞에 딱 앉아 있으면 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살얼음판? 네, 가시방석? 막 그런데 어 괜찮아요. 사실 별 말씀 안 하세요. 괜찮아요? 어 3개월 뒤에 봐요. 이게 얘기하시거든요. 어. 어, 불편한 데 없어요? 네. 그 세 마디 들으려고 그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거니까 그 얘기 듣고 나서 이제 나오면 그때부터는 저는 이제 안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무탈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난 1년 절실하게 깨달았다. 한동안 미애 씨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다. 모든 소통을 끊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정미애. 나는 가끔 찾아봐. 또 먹으려고. 이거 봐봐. 구독자 470명. 저런 거 안 봐. 저는 제 거 안 찾아보거든요. 싫어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가끔 찾아서 봐요. 와이프의 어떤 그런 영상들을 가끔 이렇게 모니터하는데 좋죠. 근데 이것도 제가 엄청 찾았던 영상이거든요. 아이고 엄마 이거 봐. 성환 씨는 아내의 1호 팬이자 열혈 팬. 누구보다 먼저 아내의 재능을 알아봤다. 내가 댓글 단 거야, 3년 전. 제게 베스트 댓글이에요. 아, 제일 먼저 댓글 달았다. 네. 아니, 그때도 몇 개는 있었는데 네. 되게 제가 엄청 빨리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바로 댓글 달았죠. 네. 저거는 좀 짠. 집 나간 자존감도 되찾아주는 남편의 응원. 나 이 소리 되게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소리. 할 때 저 소리. 아빠가 나훈아 쌤을 너무 너무 좋아하시니까 나훈아 쌤 뭐 노래 중에 뭐 고향역이라고 치면 코스모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피어 있는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아빠가 하면 저도 따라 하는 거죠. 피어 있는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릴 때부터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가 조금 신기했죠. 근데 그때부터 약간 좀 물꼬가 트인다고 해야 되나? 트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파랗게. 미녀를 전공했던 대학 시절 어머니의 권유로 참가했던 전국 노래자랑. 지역 대회는 물론 상반기 결선, 연말 대회까지 휩쓸었을 땐 이젠 가수가 됐다, 자연스레 생각했었다. 가수죠? 그래서 난 가수 된 줄 알았어. 원래 저기 상 타면은 가수 그런 확인증 이런 걸 준대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 나 이제 가수 됐네. 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가수 그걸 안 주는 거야, 이거 확인증을. 그래서 뭐야,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때 그랬대. 하지만 가수의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 셋째를 출산하고 마지막이라 여기며 참가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진으로 호명이 될까요?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그로 인해 15년 긴 무명 시절을 끝낼 수 있었다.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는 졌는데 악플도 되게 많았어요. 안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아줌마인데 왜 나갔냐? 미스트롯인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뭐 뚱뚱하다. 뭐 저때 제가 제일 뚱뚱하긴 했어요. 아줌마니까 출산하고 얼마 안 있다가 나간 거여서 그랬고, 그다음에 뭐 민요를 전공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콧소리 난다. 어찌됐든 뭐 그런 것까지도 다 제 거죠. 제가 다 감당하고 감수해야 되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죠. 며칠 뒤. 엄마는 기분이 좋아. 너네가 없어져. 아영아 이거 챙겨줘. 송구. 아내의 안락한 휴식을 위해 아이들을 꼬여낸 남편. 갔다 와. 들어가. 혹시 모르니까 애들 마스크 챙겨. 갔다 올게요. 갔다 와. 엄마는 기쁘게 등 떠미는데. 아이 셋과 성환 씨는 시작부터 편치 않다. 참으린 자를 새기며 나서는 길. 아영아, 딸기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알았어. 아영이 울지 않고. 다행히 아빠의 기술이 먹힌다. 인성아, 네가 정리 좀 해줘. 이거 아영이 거. 이래서 아이들 많은 집엔 먹을 것이 많아야 한다. 또 살 걸 그랬네. 우와. 확실히 입에 뭘 주워 넣어야 돼. 항상 배고픈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용하니까 좋네요. 짧은 평화가 끝나기 전에 얼른 피난처에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아이가 셋이라도 환영받는 곳.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아이고 내가 근데 인성이가 할머니 안아줘야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못 봤다. 아이고 힘들어. 복귀해서? 한때 성환 씨가 일했던 곳이기도 하다. 여기는 5년 전에 저랑 엄마랑 같이 했던 가게예요. 지금은 이제 엄마만 하시는데 그때도 미애 와이프가 뭐 행사나 아니면은 그런 활동적인 걸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큰 벌이가 뭐 작은 벌이도 아니었지만 아주 안정적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여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얘 미애도 여기 카운터 봤어. 애기 옆에다 놔놓고. 맞아요. 인성이 옆에 놔놓고 카운터 봤어요. 며느리가 유명해지고 식당 입구는 팬들이 붙인 사진들로 도배가 됐다. 활동이 없는 요즘에도 이따금 선물이 오곤 한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쁜데 이거? 근데 우리 집에 그 화분을 잘 못 키워서. 이뻐가 너무 이쁘긴 하네. 시드르머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내가 살릴게 시드르머. 야, 근데 진짜 이쁘네. 정말 이쁘네. 잊지 않고 있다는 팬들의 전갈 같다. 야, 온 김에 점심도 해결하고 간다. 아이들에겐 엄마만큼 익숙한 할머니의 손맛. 손주가 넷이다 보니 할아버지도 육아 동지가 됐다. 승우야. 네, 하루도 밤에도
끝나면 집에 가야지. 애들이 오고 가서 어디 갈 수가 있어야지. 나도 꼼짝도 못 해.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냥 옛날에 못 해줬던 거를 이왕이면 좀 해주자. 옛날에 그만큼 했으면 잘해준 거. 어떻게 더 잘해? 네가 뭐 혼자 컸냐? 아, 얘는 혼자 컸어. 다 보면 지 혼자 큰 줄 알아. 아, 나는 좋은데 지금? 성환 씨는 부부의 하나뿐인 아들. 늦은밖에 군대 갔다 오더니 노래한다고 무슨 소속사를 들어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아니 조금 있으니까 얘 엄마를 데리고 나왔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이게? 또 조금 있으니까 뭐 또 애를 가졌다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 25세 남녀는 같은 꿈을 꾸었다. 성공보다 사랑이 먼저 찾아왔지만 노래를 포기하진 않았다.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며 용감하게 내 아이의 부모가 됐다. 셋째까지는 내가 봐주기로 했는데 넷째가 나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 생각으로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아주 좀 독특한 아이예요, 지금. 응? 덕분에 손주 부자가 됐으니 시부모님도 미애실 살뜰하게 아낀다. 이거 김치찌개하고 청국장. 그래갖고 밥 먹어 저녁에. 청국장은 내일 먹고 그냥 저녁에 고기하고 김치찌개. 김치찌개 고기도 한 5인분가량 줘도 다 먹어. 재훈이가 다 먹어. 두 손 무겁게 돌아가는 단골 손님. 서비스도 푸짐하게 따른다. 성아 엄마 만나러 가자 엄마. 빨리빨리. 승우도 하고 형아도 하고 승우 손 안 보자 어디 와 승우도 기네 그지? 어 승우도 해줄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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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봐 승우.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쉬지 않고 돌보고 보살펴야 한다. 꼬지꼬지 엄마 엄마도 해? 어 엄마도 해야 돼. 처음 암인 걸 알았을 때 미애 씨는 아이들 때문에 울었다. 이거 좀 주워봐 인성아. 하지만 또 아이들 덕에 주워봐. 웃을 수도 있었다. 엄마가 잘라준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없어? 다 어디 갔어? 어? 손톱 다 어디 갔어 손톱? 다 먹었어요. 이거 어디 갔어? 나 지금 병원 가서 여기 손톱 다 꺼내야 돼 여기 안에 있는 거. 안 돼. 손톱 먹지 마. 저는 손톱을 길러본 적이 없어요. 네일 해본 적이 없어요. 팬분들이 사인해달라 그럴 때 이제 가끔씩 이제 손 관리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창피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약간 손을 이렇게 오므려가지고 이렇게 사인을 해요. 이렇게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그게 뭐라고. 돈 아깝잖아. 그런 샵이 네일샵 이런 건 있는 건 알았지만 그냥 그거는 그런 걸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나 뭐 저희 와이프가 뭐 그런 거를 하면 좋다 또는 해야 이런 생각 1도 못 했는데 적어도 이제 손이 많이 뭐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은 이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어. 그렇죠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집중 천천히. 성환 씨는 아내와 함께 차린 기획사를 운영하고 매니저를 겸하고 있다. 천천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배꼽 인사 누가 잘했어? 기타를 챙겨온 낯선 손님. 그냥 우리 신년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직원하고. 지금 마마한테 직원 3명밖에 없는데. 3명이라니? 2명이야? 아니 우리 직원이잖아 우리도. 아 우리도 직원이야. 임원진 둘 직원. 소속 가시니까. 나와.
전 직원이 모인 이유는 미애 씨의 개인 방송 때문이다. 제가 나서질 않으니까 너무 많은 얘기가 오가요. 뭐 저랑 남편이랑 막 이혼했다더라. 뭐 없는 병도 만들어 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뜬소문들.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다가가면은 사람들이 안심도 하고 궁금증도 해소되고 막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어, 그거. 이거. 인생. 포기했던 노래를 다시 부르기 위해 미애 씨는 간절하게 연습했다. 사. 사랑했는데 서로가 좋았어. 평생의 꿈이었던 노래가 이렇게 절실한 적이 없었다. 홀로 골방에 틀어박혀 비틀어진 입과 발음을 교정했다. 방구석 1년 라이브. 수고하셨습니다. 한명 라이브. 그 세시봉 느낌이 막 나면서. 그래요. 우리도 이름 짓자. 정시봉. 당. 당신도 그거 이거 뭐지? 이거 야 그 뭐 북 같은 거 뭐라지? 이렇게 그러니까 치는 거? 그 젬베. 하림이 예전에 네, 하림이. 젬베 같은. 그거 하나 해. 그래서 결성하자. 어? 나 때문에 계속 모르는 것 같아. 마마시봉. 내가 만약에 그 정미애라는 사람의 팬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몰래 이 사람의 연습실에 와서 보는 것 같은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 그거 말 좋다. 그니까. 사람들이 안 좋아하면 어떡해? 안 좋아하면 이제 안 해야지. 아니야, 아무도 할 건데? 솔직히 뭐 이런. 알겠어, 수아 이거 봐줘. 아, 나 여기 완전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말도 못하겠어. 빵 먹고. 좋아. 수술 후 면역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부어가지고. 입안에 생기는 고질적인 염증은 설암의 전조 증상이기도 했다. 비슷한데. 아, 저번에 약 찾아가지고 그때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미애 씨, 걱정이 밀려온다. 감기 다 나, 거의 다 나는데 또 생겼어, 감기. 목 다 갔어, 그래서 지금. 아, 큰일 났네. 약간의 이상에도 걱정이 앞선다. 안 돼, 안 돼. 체력이 안 받쳐져, 이제. 체력이 안 받쳐져. 다 갔다. 훅 갔어, 훅 갔어. 미애 씨의 설암은 입안의 고질적인 염증이 조직의 변형을 일으켜 진행된 것이라 추측된다. 지금 약이 작은데. 혀의 3분의 1과 림프샘을 절제한 상태. 약 먹기가 쉽지가 않아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피곤해서 이게 안에가 부었는데 어금니에 계속 그게 씹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증이 더 커진 거야. 엄청 아프지. 말을 어쩌겠어. 아파서. 아직 안심하지 말라고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또 불안한 밤을 보낸다. 다음 날 성환 씨는 아내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들을 깨운다. 산타 옷 어디 꺼내놨잖아. 빨리 와봐. 산타 옷 줄게. 내 자식아. 줘. 아내가 들을까 신속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 손. 네, 유치원에 뭐 크리스마스 축제가 있는데 뭐 있는데 좀 이따 원래 같이 가기로 했는데 유치원에서 좀 빨리 보내 아영이만 좀 빨리 보내달래요. 유치원에 못 가겠다 드러누운 딸을. 자나? 성환 씨는 기분 좋게 퇴근한다. 기어이 아빠 등에 올라탄 셋째 아영이. 아내가 아픈 후로 성환 씨는 늘 종종 걸음. 지금 잡으려고 하고 낚시 갔어요. 예.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됐다. 이리 야간 선생님 아까 아침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왔고요. 고즈넉한 집안에서 미애 씨도 할 일을 찾는다. 이런 거 보고 산 것 같은데. 뭐 공연 의상인데 리폼 하려고 리폼. 예쁘게 꾸밀려고. 와이프가 손재주가 좋아서 무작정 사긴 샀는데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는 뭐 이제 내가 하기 달렸지. 이쁘지? 이렇게 붙일 거거든. 어. 밋밋한 의상이 팍 바뀌었잖아 순간. 괜찮네. 이것도 여기 이렇게 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그거. 이렇게. 액세서리 몇 개만 있으면. 평범한 일상복은 무대 의상이 된다. 얘도 원피스 밋밋하잖아. 근데 이거를 이건 부인 얘기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아. 오디션 프로그램에 네. 나갈 당시만 해도 대부분 수선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섰다. 분야가 있는 거야. 이름도 달라. 아, 이름 자체가. 막 팬분들 드리려고 그때 뭐 만들고 핸드폰 그.
가방이었나? 응, 맞아. 옆가방 같은 거. 그래도 몇 개 만들었지? 그때 스물 몇 개. 근데 그게 막상 보면은 별거 없는데 되게 막 아기자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팬분들 드린다고. 그 시간에 좀 쉬든가 자든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하더라고. 성격이야, 성격. 네. 내가 꾸민 의상 입고 내가 무대에 딱 서면 다 한 것 같은? 내가 그 무대를 다 완성한 것 같은? 그런 것도 있다니까. 돈도 안 들어. 성환 씨는 또 걱정이다. 지금 이거 뭐 집중하고 있어가지고 자세가 이렇게 숙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야. 불편해서 이제 여기가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 이렇게 8시간 대수술의 흔적. 너무 잘 째줬어요. 되게 잘 째줬어. 티 안 나게 이렇게 주름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쬐죠. 여기는 좀 꾸불꾸불하다고 해야 되나? 여기 있던 그 림프절 이게 다 잘려 나갔으니까 이 감각 좀 없으면 어때? 말하고 있는데 말도 하고 노래도 하고 대단하다. 살아 있잖아. 살아 있으면 된 거지. 심장이 뛰는 모든 순간이 그저 감사할 뿐이다. 다 잘해. 남편 어? 문 열리는 소리 났어. 하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현관 비밀번호도 공유하는 시아버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아이들을 돌봐주신다. 하비한테 인사도 안 해? 아이고. 뭐 하는 거야? 의상 뭐 하고 있어요? 승우가 지금 저렇게 좀 뻗었잖아요. 승우 할아버지 품에서. 애들이 할아버지 품에 엄청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팔심이 늘었어. 팔심도 늘고. 미애 씨는 넷째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활동을 시작했다. 그때부터 승우는 할아버지 품에서 먹고 자며 길들여졌다. 내가 애기 재우는 선수야, 선수. 그러니까 와. 육아의 달인 덕분에 미애 씨와 성환 씨는 마음 편히 외출을 한다. 잘했습니다. 잘 갔다 와. 네. 잘 올게요. 가시죠. 아 마스크 챙겨야겠다. 1년간의 잠적을 마치고 미애 씨는 얼마 전 다시 무대에 섰다. 아, 목이 안 풀려. 한창 바쁠 땐 매일같이 들르던 곳. 오랜만에 연예인 정미애로 돌아가자니 자꾸만 눈에 거슬리는 얼굴. 거울로 보면은 더 잘 보여요. 이게 다른 게. 자기네들끼리 축축해. 여기가 아플 거라고 막. 아,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파 수술한 거 같은데 막. 아 그게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고 그랬대요? 그냥 연예인이라서? 그게 아니고 노래하는 거랑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거죠. 다시는 무대에 설 수 없으리라 생각했고 그렇다면 조용히 사라지자 마음먹었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혹시 좀 여쭤볼게요. 크리스마스 그 산타와 모자가 혹시 있을까요?
재고가 없습니다. 아, 재고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헐. 아, 진짜 사놓을 걸. 아쉽다. 산타 모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환 씨는 꽁꽁 언기를 헤맨다. 저런 거 되게 잘해요. 저렇게 막 쫓아다니고 막 뭐 사러 다니고 막 그런 거. 아유, 위험해라. 남편분이 매니저 하는 게 편하세요? 아, 편한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남보다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불편한 거 시켜야 될 때 막 막 부려 먹어야 될 때 있잖아요. 왜?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매니저로 막 부려 먹는 건 아니고 좀 편한 상황에서 좀 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남편이니까 가족이라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 아, 힘들어. 대? 대? 어, 샀어. 성인? 어. 아까 전화했던데요? 어,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아. 어, 몰라요. 연말이라 분위기를 띄울 소품. 오랜만에 무대라 신경이 쓰인다. 아니, 신발이 미끄러워가지고 뛰기 엄청 힘드네. 미애 씨가 공연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첫 테이프를 끊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가릴 거 올라가신다며. 아, 주시죠. 아, 올라가자. 이러지 마요. 팬분들인데 이렇게 저 행사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세요. 아오. 네. 괜찮아. 매번 출석 도장 찍고 행사장 안까지 능숙하게 안내한다. 아니, 미리 오셔서 다 위치를 파악하셨나 봐요. 네, 그럼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해요, 항상. 어. 저희보다 항상 한두 시간 먼저 오셔가지고 저희 주차할 곳이나 아니면 뭐 무대 대기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화장실을 되게 이제 무대 전에 화장실 가끔 많이 찾으니까 화장실 위치 다 찾아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행복감 때문에 하는 거죠. 그 말에 보람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내가 사랑하는 가수 걔한테 조금이나마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제 보람으로 삼는 거죠. 하나는 작고 하나는 좀. 애써 사온 산타 모자는 함께 무대에 오를 댄서들에게 전한다. 샌드 맞죠? 네. 오. 네, 네. 오늘 밤 미애 씨가 노래할 곳은 대학 동문들의 송년 행사. 참 오랜만에 무대에 선다. 아, 저 원래 긴장 잘 안 하는데 몸이 좀 피곤해요. 비스트로 준우승의 빛나면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사둥이 엄마, 강한 엄마, 멋진 파워풀한 목소리의 주인공 여러분 가수 정미애 씨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를 잃을 뻔했지만 여전히 폭발적인 성량. 노래의 온도를 달리하며 무대를 휘젓는다.
첫째가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막내가 지금 3살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좀 추기가 조금 힘들어요. 힘들지만 이렇게 또 무대에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저런 모습도 보여주고 이러면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묻어든 팬 서비스도 아낌없이 개방하고 관객들을 쥐락펴락. 흥을 돋운다. 언제 아팠던 때가 있었나. 미애 씨 펄펄 날아다닌다. 이건 약간 낮은 거예요. 더 높은 거 엄청 높이 또 이렇게 하이 텐션으로. 와이프도 그렇겠지만 좀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네. 게다가 아프기까지 하면서 많이 좀 잊혀지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덜 찾아주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래도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죠.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한바탕 잘 놀다 간다. 조심히 가세요. 가겠습니다. 팬들에게도 다음을 기약한다. 다시 엄마 정미의 시간. 엄마는 안부리 기념 만든 적 있어요? 아니 엄마 못 만든. 엄마 개구리 잡을까? 개구리쯤은 껌종이 접듯 할 줄 알았는데 역시 세상엔 쉬운 일이 없다. 이럴 때 보면 눈치는 좀 없는 편이다. 야, 네가 봤어야 됐어. 엄마가 찢으려고 찢은 게 아니야. 엄마 이렇게 하는데 찢어졌어. 야, 가랑이 찢어지니까 점프 더 잘하는 거야. 아, 잠깐만. 이거 봐. 우와. 다리가 길어진 만큼 점프력도 상승했다는 주장. 뿅 점프. 내 거야. 내 거야. 야, 야 이. 만들어 좀 뭐해? 다 쳐봐요 지금. 다 구겼어. 와, 다 구겨버렸어. 개구리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왁자지껄한 틈에서 성환 씨 나홀로 분주하다. 기획사 대표이자 매니저로서 신날 일이 생겼다. 아, 그 신곡 가사. 가 나왔는데 이거 뽑아서 이제 좀 연습을 해서 작곡가한테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게 전원이 가수 정미애의 새 장을 여는 노래. 제목이요. 걱정 붙들어매. 그래서 제 와이프가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뭐 별거 있어? 걱정 붙들어 매. 약간 이런 개념인데 가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 세상이 두려워도 이겨낸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인 거야. 뭐 그런 이런 거. 그래서 진짜 걱정을 많이 해본 사람이 걱정 붙들어 매. 지나간 인생에 매달리지 마. 100번 넘어져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진짜 걱정을 많이 한 친구이기 때문에 걱정 많이 한 친구가 이걸 불러주면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걱정이다 걱정. 아직도 걱정이다. 이놈의 새끼들 엉망진창 해놓고. 요거 가사 요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내에게 찰떡 같은 노래다. 성환 씨는 확신에 차 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신 흥만 있게 하면 돼. 텐션만 올라오면 돼. 그러면 될 것 같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 야, 이걸 내가 불러본 적이 없는데 입에 안 붙잖아. 어, 이게 안 붙는 거야? 안 붙지. 가닥을 아예 못 잡았어. 어차피 혼자 뭐가 그렇게 싫다는 거지. 나는 전혀 하나도 나한테 붙지가 않는데. 나 이거 처음 불러보는 거야 지금. 들뜬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는 반응. 한번 앞에만 A만 해볼게. 왠지 A, B가 더 살 수도 있어. 미애 씨 떨떠름하게 노래를 시작한다. 근데 내 생각에는 요 키 맞는 것 같아. 힘들어. 근데 느낌도 좋을 것 같아. 근데 힘들다고. 아 지금 여기 너무 땡겨. 보통 같으면은 침 넘기면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저는 잘 안 돼요. 왜냐면 말할 때 기본적으로 혀가 꼬이거든요. 혀가 꼬이는데 이게 지금 새로운 단어잖아요. 다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엄청 꼬여요. 이게. 한 번만 더 해볼까? 새끼 높이인 거 같아. 성환 씨는 알고도 모른 척 연습을 밀어붙인다. 세상은 말을 하지 힘들 거라고 조용히 남은 인생 쉽게 살라고 세상이 두려워도 이겨낸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인 거야.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 또박또박한 발음. 미애 씨 입가에 힘을 준다. 가슴에 맡겨봐. 걱정 붙들어 왜? 괜찮은 것 같은데? 야, 내 생각에 아니야. 이거 녹음 스케줄 잡아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입에 더 붙여야 돼. 아니야. 왜냐? 왠지 알아? 오늘 연습 끝났어. 이거 내가 따서 아니? 해볼게. 아니?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야, 내 의견도 중요하다. 아니 너한테 보내준다고. 아 그렇지. 그게 내가 듣고 연습해야지. 지금 참고 있었어. 좀 아꼈어. 좋아. 여기서 다 보여주지 마. 녹음할 때 다 보여줄게. 아, 입 삐뚤어지. 된 것 같아. 얼렁뚱땅 시작했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결과. 잘했지? 어, 됐어. 이거 프로듀서 이제 내가 할 일만 남았네. 이 곡 프로듀서 오빠로 한다. 아, 내 마음대로 하세요. 됐어, 그럼. 와, 끝났어. 좋아. 도대체 왜 오빠라고 하는 거야? 걱정 못해. 나보다 됐어. 7개월이나 늦게 태어나. 된 거 같아. 좋아. 연습 더 해야 돼요. 연습 엄청 많이 해야 돼. 뭐가 됐다는 건지 모르겠어. 그래도 한결 안심되는 표정. 갈 길이 멀지만 방향은 잡은 것 같다. 어, 잘했다. 열심히 노세요. 가자. 하나, 둘, 셋! 승우야. 막내 승우와 함께 오랜만에 산책을 나왔다. 찬바람이 겁이 나 한동안 운동을 하지 않았다. 아, 힘들어. 아, 승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와, 잘해놨다. 가볼까? 미스트롯 준우승으로 갑작스레 맞은 전성기. 숨 가쁘게 달려오기도 했다. 거기 좀 안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운동 좀
하고 그랬어요? 아니요. 하고? 아니요. 거짓말할 순 없잖아. 근데 안 한 것도 아니지. 산에는 안 왔어요. 산책. 산책? 뭐 그냥 평지길 걷고 이런 거는 자주 하죠.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배드민턴으로 한번 하시죠. 그러면. 미애 씨와 성환 씨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일과 일상을 함께한다. 집에서도 붙어 있는데 이럴 때도 같이 붙어 다니니까 뭐 안 싸워요? 안 질리나?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아, 이 사람 상태가 어떻다. 그 정도로 알아요. 저희는 뭐 다른 오래 사신 분들은 뭐 50년, 60년 사셨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분이 사시는 거 함께 보내신 것만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드물죠. 저희 같은 케이스가 좀 드문 것 같아요. 진짜. 그 가족이라는 만약에 배가 있으면 저희 와이프가 어찌 됐든 가장 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나 선장이에요? 선장은 아닌 것 같고 선장은 저라고 하고 배 같은 느낌? 배가 맞지. 네, 와이프는 아유, 그래서 배야. 무거웠구나. 아우. 와이프는 배예요. 그래서 아, 배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 배가 하마터면 구멍 날 뻔했어요. 아니,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는데 잘 우선은 너무 잘 메꿔놨어요. 수리공들이 네. 너무 네. 잘 메꿔놨지. 네, 수리공을 잘 만나가지고. 아프고 나니 진부했던 일상이 새록새록 귀해진다. 저 햇살 같았으면 좋겠다. 선샤인, 반짝반짝. 정미의 미래는 반짝반짝했으면 좋겠다. 반짝반짝이 별거 없어요. 안 아프고 노래 계속 할 수 있고 사람이 가장 빛날 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요. 평범하게 그냥 살 수 있는 거. 저는 그냥 가장 그게 빛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겨울 햇살이 반짝 따뜻했던 날. 평범해서 빛난 오후를 보냈다. 근 1년 만에 활동을 시작한 미애 씨. 오늘도 연말 행사가 있다. 어, 이거 좀 크네. 그죠? 뿌리 씻다가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어야겠다. 선생님, 그 팬분이 아시는 분이 그 신만이 같은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이 좀 괜찮은 걸 발견하시면 연락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팬분한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이제 그 신만이 분한테 좀 그런 상황을 살짝 말씀을 하고 많이 아팠던 사람인데 이제 좀 회복을 하는 단계다 그랬더니 산을 준비해 주셨대요. 창도 일로 와. 이거 위에 거는 귀한 마음을 생각하면 삼에 묻은 흙먼지마저 아깝다. 너무 큰데? 그거를 진짜 입에서 녹아 없어질 때까지 씹어. 아, 그 다시 이거 반틈 먹어. 안 돼. 그러면 요거라도 먹어. 고맙습니다. 오늘 운전 잘할 수 있겠네. 자, 건배. 예전 같으면 손사래를 쳤을 테지만 이젠 좋다는 건 다 할 작정. 열심히 기력 보충을 한다. 멀리 김천까지 가야 하는 날. 시간이 빠듯해 식사는 간단히 때운다. 당근이 길어가지고 목구멍을 찌르는데
컨트롤이 안 돼? 그걸 컨트롤을 못 해요. 내가 당근한테 져. 당근 이 자식 안 되겠네. 처음에는 초반에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예, 막 흘러흘렀어요. 안 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젓가락으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요. 쌈이 크면 한 입 다 넣잖아요. 근데 이제 수술 부위는 어찌됐든 조금 좀 짧으니까 혀가 조금 짧으니까 이쪽으로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와이프가. 그러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그런 오픈 상황이에요. 오픈 상황. 플랜 C로 간다. 차들이 기어가네. 지금 이거잖아. 근데 지금 저 도착 예상 시간은 점점 더 늦어지는데 폭설까지 쏟아진다. 눈 폭탄도 무섭지만 지각은 더 무섭다. 네, 지금 여기 저희가 내려가는데 여기 지금 눈이 쏟아지면서 네네. 지금 내비게이션 시간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천천히 조심히 네. 빨리 오세요. 네, 최대한 조심히 천천히 빨리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지휘자님한테도 말씀 좀 해주세요. 미운 누나 미운 누나 야 여기 들어가야 돼. 안녕하세요. 여기서 내리는 게 나아요? 아, 한우야. 어디로 가야 돼요? 한우야. 네. 조금만 늦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직업. 자, 준비해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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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서 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다행히 마지막으로 미뤄진 리허설 순서. 지금 미애 씨에게 무대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환 씨는 너무 잘한다. 오늘은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는 공연. 감사합니다. 민요를 전공했던 미애 씨는 제대로 물을 만났다. 입장하는 관객들 사이 눈에 확 띄는 가수의 초상. 아, 이거 우리 소장님 리스트로 당선되고 공연 다닐 때 제가 짊어지고 응원하는 도구입니다, 배나. 아, 팬이신 거예요? 아유, 예, 열렬한 팬입니다. 팬클럽 이름은 정미소라 미애 씨는 소장님으로 통한다. 요즘 트로트 팬들은 아이돌 팬 못지않다. 정미애 마음씨도 좋고 정말 노래 잘하시고 마음씨도 좋고 미모가 출중하시고 애국자시고 정미애 마음씨도 좋으시고 맞아요. 삼각형이 됐네요. 미애 씨도 마지막 점검을 한다. 컨디션을 예민하게 살피는 건 가수의 숙명이지만 요즘은 더더욱 그렇다. 무조건 챙겨 먹어야 돼서 이거는 비타민 약 엄청 먹죠. 프로폴리스 유산균 비타민 D 이거 천식약 여러 가지예요.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자기는 여기 있을 거지? 어, 여기 있을 거 같아. 집 지키고 있어. 든든하구먼. 오늘 송년음악회 아리랑 다음 무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이시고요. 자, 여러분 먼저 미스트롯 정미애와 함께하는 송년의 밤 이 무대부터 큰 박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부를 절제하고 1년 만에 다시 선 무대. 가창력이 아닌 마음으로 노래의 풍경을 펼친다. 가수와 관객 사이에도 기싸움이 있다면 이건 말할 것 없이 관객들의 완패. 사정없이 빨려 들어간다.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 성환 씨도 흡족한 표정이다. 온 힘을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아, 관현악이랑 같이 합주 협연을 하면 저 뒤에 사람이 80명 정도 되거든요. 뒤에 80명 있죠. 앞에 관객들 엄청 많죠? 중간에서 그 귀에 엄청 눌리거든요? 귀 있어요, 귀가 있어요. 아, 너무 힘들었네. 내가 내 소리를 이기려고 하니까 힘들어. 오늘 사실 좀 제가 봤을 때 조금 어려운 무대였는데 그래도 예전 컨디션에 한 7, 80% 이상은 올라온 게 아닌가. 목이 안 나오는데 7, 80%? 그러면 50%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오. 이 정도로 잘하시는 거 보니까 100% 풀파워 기대하겠습니다. 목이 다 갔어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막 진짜 막 내가 내 소리를 막 이겨서 막 부르는 그런 느낌. 맞아, 오늘은 좀 오버페이스 하긴 했어. 지휘자쌤 교육 대표 같다 했던 거 서울까지 먼 길을 가야 하는데 갑작스레 팬미팅이 잡혔다. 정리 너무 잘하셨어요. 아, 진짜요? 귀가 뻥 뚫렸어요. 아, 뻥! 네. 어. 아유. 자주 봬요. 네, 자주 봬요. 아,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정미애가 도대체 뭐 하나, 왜 안 나오나. 그래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제가 어디 아픈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이번에 받은 노래가 신나는 곡이에요. 네. 댄스가 있으니까. 댄스 있습니다. 네, 댄스가 있어요. 시키면 또 빼지 않는다. 미애 씨에겐 잊지 않고 기다려준 고마운 사람들이다. 우리 왕고님, 왕고님 여사님 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해요. 무대에 모든 기운을 쏟아냈다던 네, 미애 씨. 팬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를 전한다. 인사하다가 그게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막 점점 에너지 막 살아나고 자주 있는 일이에요. 대박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점점 더 쌩쌩해지는 걸 보니 오늘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한편 엄마 아빠가 비운 자리는 할아버지 창현 씨가 지키고 있다. 지금 얘가 성질 부리는데 이런 거 찍으면 지하철 다 뺏었다고 화내는데. 아, 내심 설거지 하지 말라고 해요? 아유, 나 설거지 하는 거 안 좋아해. 성질 부려. 근데 왜 해줘요? 피곤하잖아,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오는데. 우렁각시를 자처하는 할아버지. 풀어, 왜 풀어? 네? 우리 풀어. 예전엔 손도 대지 않던 일을 아들 집에선 프로처럼 한다. 밥 많이 먹을 거잖아. 예. 우리 재훈이가. 아. 먹고 더 먹어? 손주들이라면 마당발의 큰 손. 색깔이 뭔가 좀 다른데? 수북한 고봉밥을 재훈인 두 말 않고 받아 먹는다. 일로 와. 인성이 사전에도 반찬 투정이란 없다. 누가 먼저 먹을까? 저요! 어느 애? 저요! 너요? 저요! 너요? 네! 어? 밑으로 두 녀석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인성, 수우도? 아. 손주들 배가 든든해야 아.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아이고 잘했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아들 며느리가 돌아왔다. 승희야. 다녀옵니다. 인성이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야, 아영아 엄마 왔잖아. 할비 어디 갔어? 애들 어디 갔어? 고생 많이 하셨네. 할비 어디 갔어? 다녔습니다. 다녀왔어. 왔어. 애들 본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그래. 너희 잘 놀았어?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안 보고 싶었어? 뭐야? 안 봐도 화나죠, 사실.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잠도 자지 않고 기다렸던 아이들. 사실 완전 최고의 지원군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부모님 옆에서 가까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종순 씨 역시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온 몸. 요금인데 지네 뭐 한숨 돌릴 시간 주어야지 우리가 이제 가니까.
근데 이제 이름을 진짜 애들 이제 제 엄마가 시켜갖고 또 재워야 되니까. 부모님에게도 드디어 해방의 시간. 덕분에 오늘 하루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었다. 깊숙이 들어온 햇살에도 비몽사몽 나른한 아침. 일어나. 유치원 가야지. 어? 꼴등으로 갈 거야? 어? 빨리 일어나. 지금 일어나면 꼴등 아니야, 빨리. 아침이 고요하면 엄마 마음속엔 제깍제깍 시계바늘이 돈다. 늦게 잠들었던 아이들은 순순히 협조할 생각이 없나 보다. 나와. 나와. 애들 양말. 이럴 땐 호랑이 성냥도 부질없다. 말보다 손이 바쁜 미애 씨. 인생 발 엄청 컸어. 이제 양말 맞는 게 없어 별로. 우리 아영이도 발 엄청 커. 그러니까 양말이 엄청 많은데 다 사이즈가 안 맞아. 한 뼘 꽉 차겠는데. 인생이가 곧 있으면 엄마 거 신겠네. 엄마 240이니까. 엄마 245야. 엄마도 발이 크나 봐. 신발이 커. 살이 찌면서 발도 커졌어. 이야. 그게 이해할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멍하니 유체를 이탈하는 정신. 하루 쉬라는 말이 입에서 오물거리지만 마음 굳게 먹고 아이들을 밀어보낸다. 갔다 와. 갔다 와, 엄마 갔다. 빨리 수고한테 가. 갔다 와. 어, 알았어. 형아랑 누나 어디 갔어? 승우야, 몰라? 형아랑 누나 어디 갔냐고. 유치원 갔잖아. 우리 승우도 이제 어린이집 가야지. 응? 네가 잡으세요. 형 누나 없는 집엔 승우가 왕. 온전히 엄마를 차지한다. 차 뭐 마실래? 이제야 차 한 잔 나눌 여유가 생겼다. 겨우 유치원 보냈을 뿐인데 아이들과 스포츠 경기를 한판 치른 기분. 우리 애들이 다 월요병인 것 같아. 월요병. 월요병 맞나? 월요병 있잖아. 일상을 움직이는 기준은 온통 아이들이다. 카트.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아, 어떻게 알았대? 사랑해 하잖아. 다른 거 할까? 암투병을 하면서도 미애 씨는 아이들에게 그 고통이 투영될까 걱정했다. 내가 이걸 왜 달아놓는 줄 알아? 제가 아프고 마음적으로 좀 무너지는 시기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 자신을 원체 잘하니까 예민해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 이거 보면서 그래, 가족,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그래야지. 어, 맞아. 그게 첫 번째야. 이걸 보면서 좀 제 스스로 컨트롤 하려고, 감정 컨트롤 하려고 달아놓은 거예요, 사실. 선상 차 끌고 가야겠네, 걸어가려고. 왜? 아내가 아픈 시간을 겪는 동안 성환 씨는 일상을 지키려 무던히 애를 썼다. 초등학교 부모님이 이제 7년 만에, 7, 8년 만에 되는 거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요. 저희 첫째 보낼 때 어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아무리 그래도 연말 공연에 치여 예비 소집이를 까맣게 잊고 말았다. 아, 오늘부터 가는 거 아니야? 연습하는 거 연습. 아니 뭐 학교 가는데 안 와주기도 해? 선생님 원래 안 와주는데. 아 그래요? 저는요? 왜? 초등학교. 다시. 가. 네. 갔다 와. 어쩐지 품 안에 자식을 세상에 내보내는 마음. 이제 학교 초등학교 몇 년 다니는지 알아? 3년? 6년. 6년? 손잡고 이끌어줄 생애 단계들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을까. 혹시 그 시청각실이 어느 쪽이에요? 교무실? 네, 교무실. 안녕하세요. 네. 취약통지서. 예, 예. 여기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본인 확인을 좀 해야 돼서. 아, 예. 이름이 뭐예요? 동성. 아, 맞아요. 아빠 이름 혹시 알까? 어, 동성. 아, 알려줘서 고마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아, 예. 기간 안에 아. 해당되면 필요한 서류들 챙겨서 아. 시간 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반도 다 배정이 됐나요? 아직 반 배정은 안 됐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장한 아이를 위해 조곤조곤 학교를 둘러본다. 이거 어려워. 처음에는 매달려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여기로 와서 끝. 또 여기? 어, 여기 안 와. 무엇보다 학교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기를 아빠는 바라고 있다. 하지 마. 딱 잡아. 잠시 후 다시 학부모가 될 생각에 미애 씨는 마음이 바쁘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아,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취미생활로 믹싱을 해요. 하나밖에 없는 필통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피카츄예요. 포켓몬스터. 이거 제가 하나가 다 누빔 했어요. 아니면 다 떨어져서. 이거를 해주면. 오래 고민하고 준비했다. 저 같은 경우는 막 들쑥날쑥 하잖아요. 막 어떤 날은 행사 갔다가 또 어떤 날은 또 뭐 어디 갔다가 이렇게 엄마가 집에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좀 미안한 마음? 그게 좀 있어가지고. 바쁜 엄마가 주는 사랑의 징표랄까? 어, 잘못 재단했다. 어, 잠깐만. 이렇게 재단했어요. 다시. 아, 정말. 평소에 이런 실수 안 하거든요. 아, 아니야, 나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사실 미애 씨는 재봉 실력이 꽤 좋은 편이다. 직접 만든 것을 주변에 선물하는 것도 좋아한다. 의상은 예전에 미스트롯 할 때 그때 이제 맞는 게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나갔어요, 입고. 근데 제가 성향 자체가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 막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가지고 일 없을 때 집에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좋아했어요. 잘 나와야 되는데. 모양이 안 이뻐. 씨. 뭐 이런 필통이 이렇게 생긴 필통이라고 하면 되지 뭐. 엄마의 사랑은 공평해야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자, 봐봐.
인성이 어깨가 으쓱해진다. 뭐뭐 그려 있어 거기 안에. 이 잠깐만 이거 솔가레오 피카츄 레오파 레오파 담아봐. 어 이렇게 담아서 학교 이제 가지고 다니는 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왔어. 다리 안 닦았다. 혀의 3분의 1을 절제하고 어렵게 활동을 시작한 미애 씨. 요즘엔 신곡도 연습하고 있다. 사랑이 말해야지 부질없다고 이별이 다가오면 아플 거라고 아픔을 이겨내고 뒤돌아보면 호흡은 빠르고 아직 발음도 입에 붙질 않는다. 인생은 오늘이 처음처럼 사랑은 내일이 엔딩처럼 멋대로 멋지게 사는 거야 걱정 붙들어 매 아유 힘들어. 야 이 걱정이 많이 된다. 걱정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걱정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부르냐 이 나중에 한번 들어봐봐. 그래도 노래 부를 수 있는 지금이 미애 씨에겐 천국. 기본적으로 아프기 전에는 자신감도 있고 뭐 노래 좋아하고 무대 좋아하고 애들 좋아하고 그게 그냥 정미애였긴 했는데 아팠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때는 수시로 좀 막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그때는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하는 것도 되게 싫었어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혀를 잃고 노래를 못하는데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내 옆에서 노래를 하고 있니?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제는 나는 뭐라도 부를 수 있어. 그게 뭐 발라드가 됐든 랩이 됐든 뭐 이렇게 디스코가 됐든 무슨 장르든 그냥 할 수 있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수는 노래 따라간다는 속설처럼 더 밝고 경쾌하게 노래하리라 결심하고 있다. 사랑이 말을 하지 부질없다고 인연이 다가오면 아플 거라고 아픔을 이겨내고 뒤돌아보면 그 모든 순간들이 추억인 거야. 하지만 전천후 가수가 되려면 노래가 끝이 아니다. 신곡에 맞춰 나온 안무. 안무가 생각보다 좀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 밤에 안무가 나왔거든요. 정말 날 생각해서 만든 거야. 내가 행사 다닐 때 지금 요즘에 안무 하잖아. 그런 뭐라 해야 되게 귀여운 사람들 귀엽다 그랬거든. 맞아, 맞아. 내가 춤출 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든 것 같은 거. 과연 미애 씨가 소화할 정도인지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본다. 그런데 엄마보다 먼저 반응하는 아이들. 아, 승우 진짜 웃기다. 여기 잘해, 여기 잘해. 잘하는데? 나 이거 계속 틀어놔야겠다. 나 이런 거 잘해. 금방 배우겠는데? 일단 자신감부터 장착하고
댄스에 집중한다. 연예인 엄마 덕에 온 집안이 춤바람이다. 어쩐지 노래보다 춤에 더 열중하는 모습. 제가 갖지 못한 어떤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예. 모르겠어요. 저 친구 춤추면 좀 예,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마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끼가 있는 것 같은 게 누가 조금만 옆에서 가르쳐주면 약간 좀 재능이 보여요. 가능성이 약간 있어요. 기대하세요. 오랜만에 큰 소리를 다친다. 안무를 배우기 위해 찾아온 연습실. 춤 너무 좋던데요? 이만하면 해볼 만하다. 만만하게 보았건만. 돌려서 잡아. 어쩐지 따로 노는 몸과 마음. 미애 씨, 웃음기가 사라졌다. 이런 거에 막히면? 아, 이거 어려운 동작. 그래요? 응, 쉬운 동작은 아니라서. 뚝딱뚝딱 어색하게 꺾이는 관절. 비슷해요? 거꾸로. 아, 거꾸로? 이렇게. 애초에 예상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다. 아, 나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아, 춤 자세히 했다고. 창피해.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고 있을지. 시작. 딴딴딴. 아, 이거 안 되잖아. 되잖아. 안 되면. 지켜보는 성환 씨는 그저 웃음만 난다. 좀 귀염귀염하잖아요. 춤도 좀 귀엽고. 예. 네, 그리고 뭐 저 모습도 웃긴데.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막 집중해서 막 열심히 하는 그게 좀 흐뭇한 것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야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 힘들 때 주저앉았다면 15년 무명 세월을 견디고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 이걸로 행사 다니면은 살 금방 빠지겠는데. 만약에 상중하를 나눈다면 저 어느 쯤에 한 중? 일반인들 중에. 일반인 중으로 따지면 중. 중? 네. 중하 아니면 중상? 말 잘해야 되세요. 중상상? 쌤은요? 웃음도 많고. 아무래도 춤을 춰야 되나 봐요. 좀 우울해. 사실 좀 이제 우울했어요. 이렇게 아프고 나서 행사를 하면서도 혼자 이렇게 무대에서 막 노래를 하고 하면 약간은 좀 우중충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안무 팀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호흡을 맞추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에너지도 생기고 즐거운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올망졸망 사남매가 사는 집. 누나 입에 아. 눈만 마주치면 안았다가 밀쳤다가 하루 종일 시끌벅적. 그런 아이들에게 미애 씨 눈높이를 맞춘다. 이빨 봐, 이빨.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아니요. 어느새 첫째 재훈이까지 동참한다. 난 지금
너 안 보고 그려? 와, 그럴듯하지. 잘 그린다고? 와, 진짜 잘 그린다. 항상 사슴벌레 그리기 짱이네. 이렇게. 엄마는 때를 놓치지 않고 가르침 한 스푼을 얻는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인성아. 네. 아, 소나파. 향화가 멋있어? 이 사슴벌레가 멋있어? 딱봐도 향화인데요? 오. 미애 씨에게도 재훈인 영원한 첫사랑. 지워도 될까요? 엄마! 엄마를 향한 너의 마음. 한샷! 맛있고 작다. 동생이라면 눈에서 꿀물이 떨어지는 아영이. 씻을 거야. 딱 부러진 모습이 엄마를 꼭 닮았다. 지방에서 공연이 있어 또 짐을 꾸린다. 오늘은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간다. 누구요? 할아버지랑 냈네 코헬? 예. 엄청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날이 별로 없는데 의상 담당자가 집까지 왔다. 아, 이거예요? 언니가 화이트 원피스에 요 색깔 자켓이거든요. 아. 약간 이렇게 해서 베이지를 맞췄어요. 아. 이게 낫지. 이 조금 약간 꺼내 보이는 건 성환 씨의 옷. 네. 안에 그 흰 남방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더 낫다. 검정이 더 낫다. 장가 가도 되겠어요. 네? 네? 장가 가도 되겠다고요. 누구랑요? 몰라, 딴 여자랑? 당신도 공연복에 이런 색이라고? 아니요. 제 거는 좀 더 진한 고동색. 아무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공연에는 남편도 무대에 설 예정. 이거를 요 안쪽으로 이쪽 편에 요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오늘도 시간에 맞춰 등장하는 시아버지 창현 씨. 승훈 할아버지하고 놀아야 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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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왜 싫어? 싫어. 아니 옷 옆에도 꺼냈어요. 가서 승훈이 아버지가 데리고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 할비야. 장난감이나 지금 올라가자. 예. 엄마 뽀뽀. 엄마 뽀뽀. 예. 한 번 더 해줘. 뽀뽀 이쁘게 해줘. 과자 한 봉지를 쥐어주고 돌아서려니 마음이 더 불편하다. 잘 갔다 와. 예. 빨리 보자. 마음이 무겁지. 혼자 떨어뜨려 놓으면은 괜히 우와. 어제 밤에 잘 때부터 좀 그랬어요. 이거 끈이 열렸는데. 닭가슴을 안 내려왔어. 와. 닭가슴 이만큼 내려온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우리 집에서 차로 3분 거리밖에 안 왔다는 게 충격적인데? 느낌은 이미 지금 울산인데 나는. 나 지금 숙소 들어가고 싶어. 큰일 났네. 목적지는 울산. 맛있었으면 좋겠다. 열심히 달려오느라 다들 기운이 쏙 빠졌다. 고기가 땡겼어. 항상 행사하기 전에는 고기가 좀 땡겨요. 엄청 맛있다. 이거 먹어. 미스트롯 이후 찾아온 전성기. 전국 방방곡곡 공연을 다닐 땐 빡빡한 스케줄보다 아이들 때문에 더 힘이 들었다.
그때는 저희 아영이가 좀 많이 애기였는데 진짜 막 너무 눈에 발표하니까는 그래서 막 그 회사한테 많이 부탁을 했었어요. 아영이라도 좀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다. 너무 신경 쓰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회사에서는 이해는 해줬지만 달가워하진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뭐 저희는 어차피 저희 가족이 하는 거니까 네, 이렇게 그냥 뭐 여행 다니듯이 하는 게 그래서 마음을 되게 편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애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죠. 어떤 연예인 이러고 다녀요. 아이들이 없으면 꽃길도 가시밭길이었다. 오늘은 넷 중에 둘, 절반의 행복이지만 꽉 채워 다시 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일하러 온 길이지만 아이들을 위해 잠시 짬을 냈다. 물제비 이거 하면 내가 50개 정도 하겠는데. 하면 오 잘하는데. 두 번. 두 번 같이 두 번. 지난 1년 미애 씨 가족은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재밌지. 저는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 조금 달라졌어요. 그냥 아프고 나니까 그 사소한 것도 다 이제 이뻐 보이는 거지. 우와 이거 봐. 하트래 인사이가. 누구 주려고? 엄마. 이거 엄마 주려고 주웠어? 네. 하트돌이래요. 하트돌. 애들은 하루하루 다르게 크더라고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어요. 애들 크는 거 보는 재미.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야지. 아줌마 잘 올라오는데. 네, 아빠 왜 아줌마 살고 해요? 어? 우와. 그치 좋지. 어 좋네. 그래. 숭어 보고 싶지? 거 봐. 인성이 오빠는 숭어 보고 싶대잖아. 엄마도 숭어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집에 갈래. 나는 자면 그 숭어 생각 갔어? 나도 숭어처럼 생각시켜서. 어디서? 저 고래 아니야? 어디? 고래 어딨어? 엄마 또 하네. 있겠냐 고래가. 가족은 미애 씨의 빛나는 현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제 공연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예전에 그랬듯 손수 화장을 한다. 그 사이 성환 씨는 식사 대령. 오, 대박. 대박. 맛집 투어 대신 맛집 배달이지만 일로 와. 이것도 나름 추억이고 낭만이 된다. 맛있는데? 우리가 더 잘 돼서 전담 매니저를 줘야겠어. 왜? 응? 편하게 막걸리 먹게. 뚱한 자네. 야. 매니저 갔으면 당신이 안 잘라야지. 나 가끔씩 또 당신이랑 같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앨범을 내야 돼. 앨범 낼 거라니까. 당신 게 먼저니까 그러지. 희망사항이에요. 낼 거예요. 그럼 더 행복할 것 같아. 피디님도 사서 들으세요. 네. 제 친필 사인 해드릴게요. 웃긴다.
더 행복해지려고 성환 씨는 꿈을 놓지 않는다. 삶은 움직이고 사람은 변하지만 부여잡고 있으면 종종 꿈을 이루는 날이 있다. 부부의 이름이 쓰인 대기실. 안녕. 안녕하세요. 첫째, 첫째. 둘째. 둘째. 제가 셋째. 셋째. 막내는 집에 있어요. 저 정민 씨 우리가 모시기로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클래식 오케스트라잖아요. 네. 이게 인원이 지금 거의 80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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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가창력을 가진 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딱 목청이 좀 크죠. 네. 딱 보고 저기 언젠가 내가 모신다 이랬어요. 아,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듀엣을 하는 게 난 너무 좋아. 아, 미안하지만. 아니. 아니 근데 너무 노래 잘해. 아, 그래요? 당근인지 채찍인지 어깨를 누르는 칭찬. 21년이 됐다. 오, 남편이 일산에서 통하네. 그래, 21년이라니까. 더 잘해줘야겠는데? 뒤에가 아니 해줘. 잘 좀 해줘 좀. 야 이거 어? 아까 어제 식당 갔는데 울산에 어떤 아줌 그 직원분이 나보다 남편을 더 좋아하는 거야. 진짜 울산에서 먹히는 거네? 괜찮아요, 난 전국에서 먹히잖아. 그 정도 내가 가져야지. 되게 좋았겠네요. 아 부끄러웠어요. 아, 네. 맨날 부끄러워 왜? 미애 씨도 기술을 총동원해 남편을 단장한다. 아, 오늘 물 좀 준비했습니다. 아, 오늘 목 컨디션 좋겠군. 안녕하세요. 행사 잘 마세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이 아줌마 이거 잘하네, 메이커. 네? 안녕하세요. 공연 3시간 전 리허설을 시작한다. 천년바위. 네. 알겠습니다. 당당하게 어울리는 트로트 가수와 오케스트라. 무대에 함께 오를 성환 씨도 박수가 절로 나온다. 네, 제가 이쪽 장르 약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 저기서 네네. 제가 하는 거를 보고 괜찮으면 빙긋이 웃으시고 알겠습니다. 아니면 계속 웃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또는 이렇게. 코로나 이후 숨죽였던 공연들이 오랜만에 기지개를 켜는 반가운 연말. 팬들도 한다름에 달려왔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파주에. 파주요? 예. 파주에서 울산까지요? 예. 오. 6시간 40분. 6시간 40분 내려가서 왔어요. 부천. 부천이요? 네. 어, 아버님은? 네, 시와요. 경기도 시와요? 네, 시와. 예. 이토록 절절한 사랑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드디어 공연이 시작된다. 아픈 동안에도 펄펄 끓어오르던 갈망. 를 절제하고도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어. 미애 씨는 수없이 자신을 다그쳤다. 시간을 겪고 함께 오른 무대라 더 의미가 깊다. 수줍은 고백처럼 마음을 안아주는 노래. 무대 위가 온통 핑크빛이다. 조금 무대 경험이 없으니까 좀 떨긴 떨었는데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떨었다니까요. 야, 내가 어찌 이렇게 했냐? 아 진짜 오바한다. 그건 아니고 너무 신기하다. 걱정 많이 했는데 좋았어. 아 잘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늘 수환 씨한테.
드시죠. 아, 네.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겠습니다. 아, 술 한잔 드세요. 아,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멋있어요. 팬들의 짜릿한 환호도 오늘은 부부가 함께 나눈다. 그러는 사이 차 앞을 가로막은 상자들. 이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란다. 과자 떨어질만 하면 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주시고.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아이 감사한데. 모자라네, 트렁크 모자라네. 어 가게다 갖다. 맞아요. 트렁크에 다 실리지 않을 정도. 가수를 사랑하는 것도 모자라 아이들까지 챙겨주다니 고마울 따름이다. 다음 날 연이은 연말 행사도 어느덧 마무리되고 있다. 다 빼고 저번처럼 저희 가서 한 번만. 엄청 이뻐지고 있어 지금. 그래도 쉬지는 못할 형편. 눈치 빠른 인성이만 부지런을 떤다. 좋아, 그리고 물통 챙겨. 물통 안 챙겨서 그냥 갈 거야? 어? 물통 챙겨서 엄마한테 갖고 와. 네. 엄마는 몇시에 맨날 싸우면서도 또 동생은 챙겨요, 제가 또. 아이들에겐 아직 지난 밤의 여운이 남아있다. 해줄까? 응. 알았어. 여운은... 어떤 거 그린 거예요? 엄마 노래하는 거. 오. 여기 우는 게 두 개 있어요. 뭐냐면은 관객들이에요. 제가 노래하고 있고 글씨를 좀 잘 못 쓰는데 대박 정리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관객들이 두 명이 울고 있대요. 이상한 뭐야? 그날 오후 다시 돌아온 성환 씨의 임무는 신곡 연습을 독려하는 것. 와이프가 노래 연습하면서 좀 쉬라고 근데 세팅을 제가 해놔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 이따가 와이프 혼자 와서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아내 혼자 노래도 하고 쉬기도 하라고 또 어려운 미션을 껴안았다. 엄마 없는 외출을 가장 수월하게 하는 방법. 바로 키스카페다. 오빠 한번 해주고 가야 돼. 아이들은 물론이고 아빠 역시 만족도가 높다. 애들도 키즈 카페를 좋아하지만 저도 키즈 카페를 은근히 좋아해요. 네, 약간의 뭐 소소한 일탈 정도 일도 하고 정리도 좀 하고 그리고 그냥 제 시간을 오롯이 가질 수 있다는 점. 네, 나름 좋네요. 네. 준비해 놓을게요. 공연, 행사를 다니느라 미뤄둔 연락. 처리 못한 일들을 한꺼번에 해치운다. 그거 반반 한 거예요. 반반? 한번 해주면 그거 하고 집에 갈 거야? 네. 네. 잡기놀이? 이럴 땐 마냥 쉬운 아빠. 열정이란 것이 폭발해버렸다. 아, 힘들어.
아빠 진짜 토할 것 같아. 사진 찍어. 백점 인사. 예, 감사합니다. 아이들은 쌩쌩한데 아빠는 탈진 직전. 오늘도 하얗게 불사르고 간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메라부터 준비한다. 알았어. 아까 아이스크림 먹는 게 이뻐가지고 빨리 뚜껑 닫으라 그랬어요. 찍어보려고. 입술이 너무 거 엄마는 아이스크림 먹기. 아빠 마음엔 영원히 잡고 싶은 순간이 있다. 엄마는 아이스크림이 여기 끝에서부터 넣었거든. 그래서 놓은 것부터 이렇게 끌어가서 이렇게 먹는다. 아, 그냥 이렇게 먹어. 슬그머니 잠을 깬 승우는 사남매의 활용 점정. 10만 원 근데 틈틈이 찍어도 괜찮을 것 같다. 좀 그림이 이쁜 것 같아. 나중에 그냥 우리 일기장처럼 해도 좋을 것 같아. 나는 니네 담고 좋은데 난 내가 해야 돼. 카메라를 연 김에 미애 씨의 개인 방송도 찍기로 했다. 안 보여. 완전 안 보여. 했어? 나름 구상한 아이디어는 음료수를 마시고 알아맞히는 게임. 미키스. 오케이. 목표가 보이면 무섭게 집중하는 미애 씨. 마시고 또 마시고 열심히 배를 채워가는데 근데 당신 거 날아간 것 같아. 날카로운 침묵에 고개를 숙인다. 열심히 먹었더니 날라갔다고요? 뭐라고 말을 해도 이미 백기를 든 표정. 맞추겠다고 이 싫어하는 탄산 꾸역꾸역 다 먹었더니 날라갔다고. 아이들을 찍을 때까진 분명 괜찮았는데 뭐 용량이 없어? 어? 아니 그런 것도 있는데 아니 그거는 뭐 조절할 수 있는데 알았어, 우선. 막 부글부글 거려 지금. 이거 먹었더니. 메모리가 다 찼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뭐 저런 맨날 잘해요. 너무 뻔한 지금 행동을 해가지고 놀랍지도 않다. 메모리 치면 바꿔. 아내 심기가 더 사나워지기 전에 빨리 수습해야 한다. 그 디테일 나 모르는데. 메모리가 없어서 끊겼습니다. 물어보자. 우선 날려먹은 거는 사과를 드리고요. 다시 할게요. 헷갈리는 거. 개인 방송 콘텐츠로 올릴 음료수 알아맞히기 게임. 미애 씨, 꺼져가는 승부욕에 다시 불을 지핀다. 야, 어? 너 때문에 내가 더 헷갈리잖아. 서프도 있어. 맞네. 했잖아, 아, 잘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이거 오늘 하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하니까요? 네. 아 진짜 짜증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탄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많이 먹었네. 나 이거를 다 맨날 찍으면 뭐 하냐? 올리지도 않는 거. 어? 나 찍어서 올리는 걸 제대로 못 봤어. 제가 아까 왜 멈춘 줄 아세요? 이 메모리 카드에 영상이 너무 많아요.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린 것들. 아까 보니까 승우가 금년 봄에 밥 먹는 영상이 있더라고. 그거를 태어나서 성환 씨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드디어 2023년. 새해 첫 행사는 대구에서 열렸다. 지방 공연은 늘 변수의 연속. 하마터면 오늘도 늦을 뻔했다. 어?
마이크 체크해 보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갑시다. 예. 이걸? 늘 그렇듯 성환 씨는 아내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 무대를 체크한다. 정미. 노래 잘하시네. 네. 그래요. 우리 저 노래 잘하네. 영대 국악과 제 제자. 아, 그래요? 네. 네. 오늘 너무 잘 나가가지고. 네. 네. 그래요. 잘 지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깜짝 놀랐네. 자세히 생각했고. 처음 봬요. 아. 어, 오늘 처음 뵀어요. 아, 처음 뵀어요? 네. 떨렸어요. 앞에 계시는지도 몰랐네. 깜짝이야. 갑자기 인사시켜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소리꾼이 되고 싶다. 오늘 뵀어요. 잘한대요. 나도 잘한대요. 연예인이 연예인을 만난 기분이다. 슬퍽하게 마음을 울리는 소리꾼. 미애 씨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사익쌤도 뵙고 어릴 때 야, 언제 장사익쌤이란 한 무대 서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오네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오늘 진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늘 무대를 서지 않을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부르는 노래. 이렇게 아 정리해 왔구나 이렇게 하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길을 달려온 곳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 설정이 과한데? 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이게 뭐야? 참치. 우와! 어머나! 아이고, 우리 인생 재훈이 모였어. 너는 감이 안 걸렸어? 아이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참치를 사들고 오랜만에 술 한 잔 기울이려고 왔다. 이거 뭐냐?
연말연시 식당도 한창 바빴을 때 공연 다니느라 아버지 손을 많이도 빌렸었다. 고마운 마음에 마련한 자리. 이게 배꼽살이야? 저번에 생각이 안 나서 참치가게 눈꽃살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근데 참치에 눈곱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참치에 배꼽이 없을 것 같은 거야. 분명히 무슨 꼽살이었는데. 근데 참치집에 근데 눈곱은 너무 심했다. 눈곱살 있냐고 그랬는데 눈곱살이요? 눈곱이든 배꼽이든 손자가 주는 건 다 맛있다. 오늘 행복하네. 태훈이가 또 중추 역할을 잘해. 제가 이제 오늘 또 마지로서 이래 보면 역할을 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잘 챙겨주더라고. 왜 너 웃음? 아이들을 돌볼 때마다 은근슬쩍 힘이 되어준 손자. 아니 저한테 요리 배우고 싶대요. 아 요리는 배우는 괜찮아 어차피. 그렇게 덕담이 오고 간다. 그래도 이쁘게 잘 살아가는 건 어때? 아빠의 마음도 참 너희들 그 이상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이쁘지. 저희가 더 잘해야 좀. 그치? 애들 잘 키우면서 많이 보여드리고 그러면서 좀 하루하루를 좀 자주 얼굴 보여드리고 하는 게 건강하시고 모두 감사하고. 나 엄청 건강해. 더 얘기가 뭐가 필요해요,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매사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씩씩한 며느리 드물 거예요, 세상에. 그래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목표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추진력도 있다고 봐야 되나. 상당히 자기에도 강하고 아이들도 돌보는 면에서는 아마 타의 추종을 보러 한다고 봐요. 말리지 않으면 끝도 없이 이어질 칭찬. 새해의 시작이 흐뭇하다. 한파가 물러서고 성큼 포근해진 날씨. 아, 너 10점. 아빠 20점. 내기야. 안 그래도 몸이 근질근질했던 차였다. 반 접고 이루어진 부자간의 농구 게임. 손끝은 시리지만 투지는 불타오른다. 아, 오랜만에 뛰니까 좋긴 좋네. 네, 금방 지치겠지만 해 3대 2. 아들이라고 봐주는 법은 없다. 그건 재훈이도 마찬가지. 네, 이겼다. 재밌네. 커피 세 잔이야. 16, 말수가 부쩍 줄어든 아들. 몸을 부딪히면 마음에 머뭇거린 말도 쉽게 풀린다. 그쵸, 손은 크죠. 아무튼 남자끼리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예전에는 이제 제 그냥 애기랑 있는 느낌이라면 지금은 그냥 사내놈이랑 같이 있는 느낌? 아빠가 중학생 때보다 네가 더 훨씬 괜찮은 거야. 네가 엄마를 조금 더 신경 써주는 어떤 그런 게 진짜 좋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 근데 할아버지도 아빠한테 자주 하는 말이야. 네 엄마한테 잘해라. 어? 네 엄마만한 사람 없다. 또 결국엔 엄마에게 잘하라는 말. 터울이 큰 첫째다 보니 자꾸 뭔가를 원하게 된다. 든든하고 고맙지만 미안하기도 하다. 25개월부터 16까지 아이 넷은 저마다 필요한 것이 다르다. 반대 인생 가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쓰면 돼.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인성인 한글 공부가 한창이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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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했어. 네. 잘했어요. 아, 100점. 잘한다. 여기서 인성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이거 아닐까? 아니지, 이거지. 딱 이거지? 봐도. 엄마냐 아빠냐. 어머니가 엄마야. 자식들 괴롭히는 캐캐묵은 질문. 이승이 누가 제일 좋아? 엄마는 첫 번째로 좋고 승우는 두 번째로 좋고 아빠는 세 번째로 좋고 형아는 5번째로 좋고 5번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좋고 아영이는 여섯 번째 좋고 아영이가 꼴등이야? 어? 스포트 타겠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승우 낳고 제가 아팠잖아요. 그때는 좀 철렁했어요. 아, 이거 넷이나 나왔는데 아, 내가 이렇게 큰 병이 걸려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그때는 조금 많이 나은 걸 잠시 후회했어요. 진짜. 왜냐면 엄마의 자리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애들을 많이 낳아놓고 힘 두 배를 얻을 수 어쩌지? 있다고 하는데 막 그게 조금 많이 두려웠어요. 엄마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랑하기에 두려웠던 마음이 사랑하기에 강해졌다. 그것이 미애 씨를 삶으로 이끌었다. 며칠 뒤 신곡 발표에 앞서 할 일이 많다. 카메라가 대기 중인 안무 연습실. 신곡의 뮤직비디오를 찍는 날이다. 그동안 갈고 닦은 댄스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줄 때인데 아직은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뮤직비디오 치곤 다소 소박한 촬영. 나는 템포를 더 빨리 했어. 가슴에 더. 미애 씨는 이 영상에 땀 냄새가 느껴졌으면 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진솔하게 담기길 원했다. 아픈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잠적을 선택했던 그녀. 이젠 더 강해진 모습으로 당당하게 나서고 싶다.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정미가 저렇게 다시 최선을 다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구나. 딱 거기까지만 나가면 돼요. 아이들은 좀 요런 그냥 아무것도 없는 최선을 다해 또 다른 모습에 도전한다. 근데 귀엽네. 앨범 사진을 찍기 위한 변신. 뭐 손가락 막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모르 옛날에 막 그랬잖아 막 이런 거. 아, 고개도 살짝살짝씩 바꿔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옛날 사진의 특징이 제가 봤을 땐 턱을 이렇게 되게 많이 드는 느낌이에요. 항상 약간 깔보는 느낌으로 쉬시기 베리 하면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봐주시고 좋아요. 스스로도 부끄러워 웃음이 난다. 하지만 지금은 1990년대라 주문을 걸고 마음속 잘 노는 언니를 소환해낸다. 그저 웃지요. 아, 빨리 돈가스 먹으러 가고 싶다. 아, 배고파요 지금. 아, 근데 잘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많이 찍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는 저희 와이프가 고르는 거니까 네.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요거? 나만의 궤도를 벗어난 경험. 덕분에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오늘 저녁은 재훈이가 나섰다. 계란으로 뭐 할 건데요? 계란찜이요. 계란찜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예. 초등학생 때부터 했어. 저 요리가 유일하게 재훈이가 잘하는 요리예요. 재훈이가 하면 제일 맛있어요. 맞죠? 맞아. 재훈이표 달걀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 간장이란다. 계란찜 할 때 간장 부어요? 예. 저는 익명해서. 부쩍 요리에 관심을 보이는 재훈이.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다. 이거는 엄마 정미애의 요리 강습. 그럼 이건 어떻게, 자, 수학적 공식. 자, 갑자기? 지금 이게 나왔어. 원래 이 모양이 완성돼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썰어야 될까? 얘처럼 썰려면. 종목은 그치? 된장찌개.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준다. 똑똑한데. 맞아, 맞아. 오, 잘한다. 감자는 뚜꺼야 맛있거든. 이렇게. 왜 배우고 싶어 해요? 일단 제가 이제 그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나중에 이제 혼자 살게 되면은 이 자식이 벌써 벌써 부모랑 떨어질 생각을 하고 있네 이거. 안 되겠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왜 배우고 싶은지. 근데 멀었다. 알지? 5년 정도 남은 거 나. 뭐 5년? 얘가 정신 나갔네. 왜요? 아닌데 혼자 살기 안 놔둘 건데. 계속 끼고 있을 건데. 자, 손 조심해야 돼. 항상 손. 속셈은 앙큼해도 엄마 눈엔 마냥 어린애다. 피가 나면은 안 돼요. 애기죠. 성인이 돼도 그럴 것 같아요. 막 불안하고. 애기 흉내 내는 거야? 불안하고. 진짜 뭐 왜 우물가에 내놓은 애 마냥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니는 엄마 새끼니까. 이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찌개를 끓이는지 깨를 볶는 건지. 아무튼 맛있는 냄새가 물씬 난다. 오, 재훈아 계란찜 굿. 밥 너무 잘 됐는데? 오랜만에 옹기종기 식탁에 둘러앉는다. 이거 은상아, 근데 니네 알아야 될 게 있어. 이 계란찜, 된장찌개, 소세지, 여기 분홍 소세지까지 다 형이 만든 거야. 네, 거의 내 스타일. 이야. 응, 뭘 벌써. 와우. 생각보다 맛있다. 유성아, 그럼 여기서 질문. 엄마가 하는 게 맛있어? 형아가 하는 게 맛있어? 이거는 좀 어렵다. 뭐로 하지?
과연 누굴까? 모두 다요. 모두 다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두를 만족시킨 현명한 대답. 엄마 이거 올려주세요. 얼마 동안 제가 밥을 못했어요. 뜨거운 물 다 왔어. 뭐 맛을 볼 수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밥을 못했는데 이제 밥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잘 먹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다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그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사실 이것만큼 소중한 건 없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아 숨 쉬면서 애들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소소하게 같이 밥 먹고 뭐 여기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뭐 모든 것들, 감정, 모든 감정들이 그냥 다 소중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점점 나이를 들면 들수록 더 그럴 것 같아요. 네. 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고 다가올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밥 먹었어? 야. 드디어 신곡을 녹음하는 날.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크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예전하고 좀 다른 것 같아. 화가 잘 안 돌아. 근데 나는 이 노래도 트로트 느낌을 그렇게 많이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해. 아, 나는 좀 살려야 된다고 봐. 살려도 좋고. 그러니까 꼭 살려야 된다는 아니라는 거지. 수술과 투병 이후 처음 내는 노래. 연습한 걸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어떡해요. 괜찮아요. 프로시니까. 근데 별로 못했어요. 연습을 못해가지고. 그래요? 네. 솔직히 너무 급하게 잡긴 네. 했어요. 근데 아 유일하게 알고 계세요. 어떤 걸요? 제가 아픈 걸. 아. 네. 그렇죠. 알아야지 이게 되니까. 맞아요. 얘기를 많이 나눴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제가 생각해서 쓴 곡이죠, 이번 곡이. 네. 대표님이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니 아프고 난 후 미애 씨는 많은 감정을 겪었다. 네, 이큐를 걱정부터 떠나간 그 시간이 만들어낸 노래. 세상은 말을 하지 힘들 거라고 조용히 머문 인생 쉽게 살라고 세상이 두려워도 이겨낸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인 거야. 정도 일로 와요. 많이 불러도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아니야 나 지금 목도 안 풀리고 너무 아니, 떨려서 그래. 아니 그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톤이 네. 좀 슬픈 톤이거든요. 밝아야 돼요. 이 좀 힘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이? 왜냐 이게 희망을 주는 가사인데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노래에 집중하는 미애 씨. 세상은 말을 하지 힘들 거라고 조용히 남은 인생 쉽게 살라고 세상이 두려워도 이겨낸다면 그 모든 순간들이 예술인 거야. 오 예술입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전 좋습니다. 어떠세요, 본인은? 전 모르겠어요. 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저는. 네. 뭐 부족하시면 더 하셔도 돼요. 좀 쫄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 쓴 티는 나. 맞아, 신경 쓴 티는 나. 예, 이거 살리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폐쇄공포증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무서워하더라고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더 심했는데. 좋은데? 완벽합니다, 아주. 완벽해요. 그래요? 근데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거는 마지막이라서 걱정 붙들어 매를 진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질러보는 게 어떨까. 이것도 좋긴 한데요. 바다처럼 매! 이렇게? 네. 매! 진성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해볼게. 마이크 폭발시키겠는데? 인생은 오늘이 처음처럼 사랑은 내일이 엔딩.
조금 생겼어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사실은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왜냐면은 잃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아, 나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게 생겼죠. 용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도전할 수 있는 용기. 문득 찾아온 불행에 숨죽일 때가 있었다. 하지만 불행은 인생의 여정일 뿐 그 속에도 행복의 씨앗이 있고 그 싹을 틔운 건 가족이었다. 그렇게 깊어진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가수 정미애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를 다시 시작한다.